shake it, baby. 수익사업 쪽에 어떻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컨텐츠화 시켜서 기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일단 내년에 한 6천 정도는 제가 확보가 가능해서, 일단 다 같이 6천만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사회적 입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이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한데, 좀 배분해서 국가는 한 단체에 한 꼭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개 단체의 명을 가지고 많이 받아내서 또 다 같이 포럼에 있는 조합원이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합원이 와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어느 분이 찍었는지 아세요? 혹시? 이 사진을? 우리 시부와 회원분 중에. 이때, 우리 이제, 김동 선생님하고 누가 왔었죠? 그때? 강신영. 강신영 선생님 왔었죠? 그때 이제 강신영 부분이 저 기자였었어요. 무슨 어디였죠, 거기가? 블로거였죠. 아, 블로거였고 기자였었어요. 이거를 기사로 해서 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이제 저 공항 아주 촌 구석에 있는 춘향역이라는 곳에서 이 시장 안에서 기타를 치고, 춘향시장 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을 팜파티라서 늘미 저기 현수막 보이시죠? 저기. 저건 이제 2차 때 가서 출력을 한 거고, 이거는 1차 때 출력한 건데, 이날 무진장 더웠죠. 더워서 땀을 뻘뻘 했는데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그 제 선배가 이 길로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인데, 차를 일로 끌고 들어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되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전문가, 방송 운영이 형이었고, 대학 교수까지 한 분이 뭐가 아쉬워서 아무도 없는 시장 한복판에 땡볕에서 땀도 못 닦으며 그 나이에 이렇게 하고, 그냥 창피해서 함께 간 일행들과 인사 못 드리고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선배인데 사회선배예요. 학교 선배는 아니고. 학교 선배 같으면 말했죠, 저한테. 학교 선배가 아니고 사회선배로서 이 내용을 듣고 사실은 한 시니어로서 한 2주, 거의 한 달 정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이때 전 모르고 했으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노래도 하고,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막 이제 막 철부지처럼 막 뛰어다닐 때였는데, 이 문자를 받는 순간, 제가 좀 이제, 침체기가 와서, 한 달을 고민을 많이 하고, 노래도 안 하고. 몇 년 전에 얘기예요? 이게 한 4, 5년 됐죠? 3년? 3년 전. 3년 전인데, 그날 매우 덥고, 그 시장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단지, 오늘 마늘 판 파티를 하니까 와주세요라는 홍보를 위한 버스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 시작한 지 지금 5년째입니다. 사실은 노래를 시작한 거는. 음악은 뭐 대학 때 하고 그랬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했죠. 여기서 뭐 창업 전문가에다가 방송인데, 창업은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에서는 거의 탑에 있었고, 방송도 김유아씨하고 유천사도 했고, 그 다음에 윤태기하고 맛집 멋집 촬영을 전국에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 지금 원고를 제가 작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방송국에 있는 PD나 작가들은 전혀 창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해줘서 그 대본이 지금 이렇게 있죠. 지금도.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인들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국회 포럼에 가가지고 그 포럼을 하면서 이 화면을 띄웠어요. 띄우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지인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욕 나오더라고요. 그 지인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라,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듣고 지금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다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위치에 다 계시다가 어느 직업을 놓고 다시 나의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나 명분이 없어서 많이 헤맬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만드는 게 가치고 내가 만드는 게 충분히 일거리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인적 플랫폼 쪽의 창업들이 지금 비대면이고 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고, 근데 사실은 인적 플랫폼 사업들이 성장 1변도에 있어요. 지금도 뭐 성장 1변도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마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농촌이 부유해지도록 도울 수 있다면 알리바바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나열한 순간부터 이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은 정치적 이유, 세계 경제, 유태자본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밀려나서 지금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재산도 거의 다 뺏겼죠, 이제. 그런 상태이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걸 갖고 있었죠. 이 타오바오라는 분인데, 지역 농어촌 마을과 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을에 IT에 능숙한 도심 청년을 정착시키기 시작했어요. 마을마다. 중국이 얼마나 넓습니다. 정착을 시켜서 지역의 특산물을 전국 상태로 판매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잘 분류하고 그렇게 조화시켜서 카오바오에 올려오나 여기서 판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마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또 사주는 거예요. 또 농촌에는 농촌의 물건을 팔아주고, 또 그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을 사주고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 오신 거 아닌가요?
형수님 나오시죠. 그래서 중국에 2016년도에 700개 현에 3만 명의 신분을 보낸 양식 농촌 신분. 없는 일자리를 3만 명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2020년까지 10만 명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려는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10만 명 정도가 농촌에서 전용 청년이 일을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다같이 포럼도 인적 플랫폼을 시니어들을 파견할 수 있는 인적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콘텐츠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파견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구축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 일자리 지금 보내고 있는 것도 파견업이거든요. 일종의 우리가 모아서 일자리를 내보내고 수익을 정부에서 주는 정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사회적 급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매월 87만 원을 줘요. 국가가 일을 하면. 근데 87만 원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87만 원의 30%를 내가 자율적으로 벌어야 돼. 30%를 벌면 매달 8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연장하면 4회를 연장해서 2년간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급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변질이 돼서 지금 사회적 일자리라는 걸로 막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도 인적 플랫폼 사업을 한번 구축해보자. 다같이 포럼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파견할 수 있는 콘텐츠는 뒤에 설명하는 것이 조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듯이 이렇게 오프라인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10명 단위, 20명 단위 이렇게 전문가 집단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 플랫폼, 아까는 인적 플랫폼 사업이었고 이건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가지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런 오프라인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설사라는 물레동 물레당이라든지 성수동 안전가옥이라든지 이런 데서 현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은 학습센터 또는 공부방 이런 데처럼 이렇게 연동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소재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인적 플랫폼 사업하고 연관하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호텔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호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물을 딱 지어놓고 객실을 놓고 복도를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에서 객실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건물이 호텔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마을이 복도고 그 마을에 있는 주택이 다 객실인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마을 전체가 호텔로 바뀌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곳에서 국가에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이 지자체,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제가 여기 두 개를 지금 연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지금 각 지자체에 내려가면 이렇게 폐가들이 많아요. 이 폐가를 국가 예산 받아가지고 완전히 개보수해서 객실로 임대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어비앤비에다가 내놔가지고 다 렌트가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우물터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자원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원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아까 그 폐가를 국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객실로 바꾸듯이 쉐어하우스라는 사업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아마 뉴스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쉐어하우스라는 제도가 뭐냐면 그 전세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세난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비어있는 공실은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도 많이 비어있고 주택도 많이 비어있고 그런 상황인데,
개념은 뭐냐면 이제는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요게 대구에 있는 건물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쉐어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렇게 투자된 돈을 개개인에게 다시 수익으로 다 돌려주는 리워드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이 쉐어하우스 창업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국가가 또 주관하고 있죠. 국가가 사들여서 이 모델을 해가지고 다시 렌트해주는 형태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건물주가 이걸 렌트했을 경우는 수익구조가 나오질 않고 유지가 안 되고 근데 여러 명이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운영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수익구조가 충분히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주택이나 건물의 공시를 내내 임대해가지고 시설 인테리어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을 하고요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월세 수익보다 높은 수익구조와 안정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그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주택 발표했죠. 그 호텔까지 인수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객실로 입주 전세보다 전월세로 변환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해서 부동산 또 이렇게 수업하시는 데 가면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교육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방송 창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날 왔다 갔던 분이 누구죠? 정준호 감독입니다. 그분이 영상 촬영이나 기타 이런 쪽에 오랫동안 전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기술과 탤런트를 이제 농촌 마을에 마을 방송국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1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마을 방송국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방송국 콘텐츠를 하나로 모으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송국의 마을 방송국 개인 방송에서 플랫폼 방송국으로 올라왔을 때 쇼핑몰도 구축되고 소비자의 니즈도 맞춰줄 수 있고 고객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인 방송 이쪽으로 그래서 마을 방송의 테마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구축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능이 된장은행이에요. 이게 이제 폐교를 인수해서 마을의 콘텐츠가 콩이었어요. 그래서 그 콩을 가지고 된장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이게 폐교였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폐교였었는데 이거를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항아리가 운동장에 쫙 배열되어 있고 이 항아리는 전부 다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된장은행이라 하고 지금 제가 5년 동안 전부 가서 이렇게 계속 교육도 하고 축제도 해주고 된장 축제도 하고 서울 분들 차로 모시고 내려가서 체험도 하겠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 마을 구축하는 것에 공동체 마을을 구축하는 것에 그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된장은행인데 사실은 공동체 마을을 구축하려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분석하고 그 마을 내에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에 대한 분석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이 마을에 어떤 콘텐츠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매년 이런 오다가 입찰 사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들어오면도 나라 상태에 빨리 입찰 등록을 하고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입찰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공동체 구축 사업인데 여기도 우리가 참여할 일이 굉장히 많다. 여기 사실 저기 보면 마을 공동체 경제 활성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경제 활성화 교육인데 이때 누구가 내려가냐면 된장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촌에 계신 분들이 포장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나라는 아주 그냥 세 번째 가는 박스 회사이거든요. 그 회사 대표를 데리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강의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재력이 어디까지 있느냐 샘플링까지 되는 거예요. 박스 샘플링까지 무료로.
그러니까 여기 박스는 거기서 다 제작하고 왜 샘플링 해서 국가 예산 받아서 박스 제작을 하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소소하게 개입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마을 공동체의 구축을 하는데 이거는 그 괴산에 있는 집입니다. 이 주택을 국가 돈으로 지었어요. 괴산 어디에요? 제주마을 부흥리. 예. 땅콩 주택 때문에. 예. 이게 빌라예요. 근데 이걸 지어놓고 왜 지었냐면 아이가 셋인 분은 집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폐교가 될 집이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폐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마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가면 아이들 뛰는 소리가 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서 어떤 콘텐츠로 마을을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 또 짓는데. 무슨 면이에요, 거기는? 부흥이에요. 아니, 면이. 아, 거기가 무슨 면이에요? 네, 그걸 켰습니다. 네. 부흥리 검색하면 나와요. 부흥리 제일마을. 네. 지금 제가 그 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여기가 그 부흥리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고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신기마을 그다음에 신기마을 농촌의 장화마을 이렇게 세 군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방송도 많이 나갔고 좋은 성공 사례고 그래서 각 지자체가 여기 벤치마킹하러 많이 하는 거예요. 완전 국민학교가 살겠네, 그죠? 살아났죠. 굉장히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운영이 됐어요. 초등학교가. 그 여기는. 전학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와, 전학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 그래서, 부흥리에서, 여기서 괴산 읍내까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고, 청주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도 이런 아이템들도 우리가 마을 콘텐츠를 발굴해 주러 데려갔을 때 잘 계속 이렇게 우리가 콘텐츠 발굴하는 쪽으로 차관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출동된 데 있어요? 네, 백봉 초등학교. 왜냐면 그 괴산 출동면에 우리가 대학당 때 공사활동을 처음 갔던 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다같이 포럼에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 이렇게 청소년 멘토 사업단을 발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부분 다 인재들이고 사회에서 상당한 그 스펙을 가지고 퇴직해서 지금 있는 분들인데 그냥 이거 사장시키지 말고 대학이나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수업을 해요. 지금 드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드론 창업단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창업하는 걸 바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 우리 기성 성인들보다 그 아이들의 열정하고 이 순수성하고 이 돌격력은 감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같이 포럼 내에서 청소년 멘토 사업단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같이 포럼에서 공문을 각 대학에도 보내서 대학에서 우리가 멘티를 모은 거죠. 멘티를 모은 거죠. 그래서 1대1 멘토가 돼서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하고 책 한 권 사주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다. 네.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저는 지금 엔젤이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자기가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발표회도 있어요. 얘들을 통해서 경진대회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과 시니어 1대1 멘토링을 통한 지식자산의 하는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저는 이건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저는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티가 굉장히 많죠. 지금 학생 멘티가. 그래서 멘토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멘토는. 멘티는 계속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가 그 시니어 멘토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잘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자꾸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건이 좀 있죠. 좀 어려운 학생들을 좀 추천해라. 예.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 그럼 뭐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은 꿈하고 희망을 자꾸 심어줘야 되고, 사회 속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이 아이들을.
제가 지금 서경대에서 수업을 작년까지 했는데 과 특강을 들어갔어요. 문화 콘텐츠 학과 특강을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학교 제 수업 있는 날은 애들을 데리고 인사동 골목에 내려와요. 학교에서부터 종로구로 내려오니까 내려와요. 와서 시장에 다니면서 역사 조사하고 스토리 매핑 만들고 어떤 그 고거 알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봐라. 그럼 걔들이 그걸 콘텐츠로 다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지도도 만들고 그 지도를 가지고 달력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서경대 애들이 청년 문화 콘텐츠 기획단이라고 해서 그 표창방송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얘들이 나와서 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이제 저 문화 사업단 있죠. 지자체마다 문화 사업단 있죠. 그걸로 다 취업이 돼요. 네.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포럼에 있는 회원이나 조합원들이 더 나아가서는 시부와 전체의 회원들이 이렇게 좀 멘토로서 성장을 시켜보자. 이거 돈, 내가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죠, 사실. 근데 밥 한 끼 사주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책 한 번 사주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얘기하고 요즘 어떠냐라고 묻고 얘기하다 보면 책을 사준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인문서적이나 선물로 선물로 주는 거죠. 책을 한 번씩 선물로 주는 거죠. 그 책이 읽고 와서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꼭 책을 사서 이렇게 주고 아니면 협찬받은 책들이 좀 있어요. 학교 운영위원 이렇게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고등학교 이렇게 운영위원 해보신 분 안 계세요? 거기는 국가에서 도서 목록을 제출해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책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난 책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빼내거든요. 그런 책을 좀 받아다가 얘들하고 나와서 쓰기도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고등학교로 확대할 수 있는 네. 생각이요? 네. 고등학교는 아직 멘토링까지는 안 내려가고 그 아이들 창업 스쿨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시켜주는 거. 그 학교에서 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멘토단 모집 선정 및 교육, 즉 다시 말해서 다같이 프로그램 내에 아까 인적 인프라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플랫폼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멘토단을 모집해서 멘토를 교육을 사실 시켜야 돼요. 멘토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냥 너무 무작위하게 뭐 내가 멘토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잘 교육된 사람이 가서 학생하고 또는 저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기를 활동, 식사, 책 한 권, 대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과 협업을 통한 멘팅 추천과 선택.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문을 보내면 대학에서 반응을 해요. 아 그럼 니네 단체가 어떤 단체냐 물어봐. 그리고 멘토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또 자료 주면 돼요. 우리 충분히 돼요. 시부 안에 있는 인적인 보라가 충분히 멘토로서 가치가 있어요. 안 써먹을 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대학을 통해서 멘티 추천과 선택을 한다. 그 다음에 나의 경험 중심 강요보다는 들어주는 쪽. 나의 이야기를 막 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어떤 결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청소년 멘토 사업단을 꼭 발족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디든 자기가 제가 엔젤 클럽을 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뭔가 시니어 엔젤 클럽은 젊은 친구들 주로 멘토들이 젊은 애들 CEO들 성공한 CEO 이런 친구들 구축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니어로 한번 구축해 보자라는 게 제일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분기별 멘토 멘티 1박 2일을 마음 넓게 캠프를 해보자. 이거 하면 애들 동네 와서 진짜 적극적인 이야기 와. 근데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1박 2일 해봐요. 그 다음에 멘토 강강자 양성, 그 다음에 모집, 연중 2, 5회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멘토 강강자들은 각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면 또 방과후수까지도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꿈 공모 사업을 해요. 청소년 꿈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시상도 할 때 시상은 다 기업들로부터 혼찻 받아서 합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서비스 쪽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직업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회 경험도 많고, 사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가진 거를 직업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직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직장 분야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빼고 있다고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2006년도 7월 23일 날 강북구청에서 제가 강의하고 나오는데 앞에 차가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한국경제신문 컬럼니스트였거든요. 매주 수요일자 전면 창업 컬럼을 쓸 때거든요. 출동 우리 가게 주침이라는 컬럼을 썼을 있었어요. 이게 딱 보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거에 좀 꽂혀 있을 때 멀티잡이라는 거예요. 멀티플래너 멀티잡 이거에 좀 꽂혀 있어서 그걸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제가 차 앞에를 나왔어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나는 집수리 아저씨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잖아요. 나는 집수리 아저씨 어떤 일이든 다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국경제신문에다 기사를 냈더니 이 사람이 전화가 불통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전화를 해요. 그 전화번호를 지우고 다시 2호가 나갔는데 차 번호를 추적해서 알아냅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했던 건 나는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든 다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40가지 하는 일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40가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죠. 그럼 40가지면 뭘 제일 먼저 묻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40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게 전문적이에요? 나는 제일 먼저 물은 게 얼마나 커요? 40가지 일을 하니까 잠깐만요. 네. 이 지금 이 케이블이 지금 여기 나가지고 네. 조금 좀 나죠? 네, 지금 여기 크게 나요. 네. 옛날에 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줄였다 다시 줍시다. 돈을 얼마나 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 그냥 내가 벌고 싶은 만큼만 일합니다.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이 필요하면 2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1천만 원이 필요하면 1천만 원어치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벌고 싶은 만큼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벌고 싶은 만큼 일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호신이 발동을 해서 이 사람 따라가서 그 다음 강의 다 캔슬하고 여기 간 거예요. 그랬더니 노원구에 살고 계세요. 이분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하냐, 101동 102호에 사는 분이 언제 이사 갈지, 102동 102호에 사는 분이 언제 결혼할지, 103동 103호에 사는 분이 언제 아이를 낳을지를 다 알아봐요. 3,000세대의 집사. 그리고 이분이 변호사까지 파견. 101호에 있는 분이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 생기면 또. 그럼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변호사를 연결해줘.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베이비시터 파견을 해요. 그 베이비시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도배를 해야 돼요.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도배집 다 있어요. 도배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분이 왜 이렇게 가까워졌냐? 그 집에 전기, 수도 약간 고장난 것 같은 거는 기사 부르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가서 공짜로 맨날 고쳐준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 갔다 보니까 그 집 사정을 다 알게 된 거야. 싱크대를 언제 바꿔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 네? 아기 침대, 애들 침대를 언제쯤 바꿀 거라는 걸 다 알아.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뭐랬냐? 자기 주변에 가구 공장하는 사람, 도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했냐? 배웠어요. 뭘 배웠겠어요? 단가내는 거. 간단해. 공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 직종, 도배집 주인은 대림아파트 32평은 얼마 나와 있어요. 도배지를 뭘 쓰면 얼마. 이게 아주 단가가 다 나와 있어. 그거를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평당 얼마?
청소는 얼마. 아주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미 그 해당 업종에 가면, 완전히 사장은 전화 한 통 갖고 오다 다 메이드예요. 그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40까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중개업이죠. 중개업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출판사를 하고 있어. 인쇄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친구가 피자집을 해. 그거에 전단을 찍는데. 그럼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오더를 메이드 해줬으니까 10% 먹고 후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수수료 제도는 이미 정착화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1인 다중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시스템화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 전에 1인 지식 서비스업으로 중기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1인 창조 기업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아시죠? 1인 창조 기업.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이제 웨딩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웨딩 플래너 아시죠? 웨딩 플래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업종들, 지금 이건 업종입니다. 업종을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꿰고 있어야 되고, 이 가게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랑 신부 데리고 가서 한복도 맞추고, 기금숙도 맞추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와요? 한복집, 귀공수집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요, 지금. 이게 웨딩 플래너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웨딩 플래너랑 직군이 있다라고만 알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들한테 10가지 직군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내려가서 살아. 그 10개의 직군을 가리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개 직군의 사람들을 모셔놓고 그냥 기억하면 돼요.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직군이에요. 무빙 플래너, 이사 전문가. 이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 많은 일들을 무빙 플래너가 다 계획하고 소비자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는 실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끝나요. 근데 이사 갈지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인테리어 꽤 큰 돈이 나와요. 그래서 뭐 도배도 해야 되고 수전도 해야 되고 욕조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열 가지 직구를 가르쳐보자. 명칭을 오더메이드 명칭을 썼었어요. 그 명함에다가 오더메이드 이 명칭을 가지고 내가 10가지 직군을 전문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당 업종 대표를 강사로 실전 교육을 한다. 10개 업종 강사 모셔오면 돼요. 그냥 업체는 환영이야. 왜 환영하는 줄 아세요? 영업사원 10명을 쓰는 거예요. 20명을 교육시키면 영업사원 20명을 잘게 쓰는 거야. 돈 안 주는 용서. 인쇄업을 한 사장님이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쇄를 가르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리가 다 바뀌어요. 근데 간단해. 명함 얼마인 줄 아세요? 명함. 3천원이요. 3천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크루트 아줌마들을 60명을 교육했어요. 뭘 가르쳤냐? 인쇄업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요크루트 아줌마들은 사무실을 들어가요. 사무실을 들어간다는 건요, 영업적 접점에서 최고예요. 사무실을 어떻게 들어가? 나무 사무실. 네. 그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사무실 가서 각 체크마다 요크루트 하지 다 알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다 알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딸 결혼했어요. 막 이러고 다 알아. 근데 명함을 요크루트 하면서 명함을 하는 거야. 뭐라고 써있냐? 저는 인쇄 전문가입니다. 라고 명함이 되어있어요. 그 다음부터 명함이 다 읽어옵니다. 왜 요크루트 하지마 도와줘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3천원의 명함을 발주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명함이
사판이라고 해서 밤에 인쇄기가 놀 때 찍어요. 인쇄소에 인쇄기가 놀아요, 밤에는. 그때 찍어요. 그러면 새벽에 명함이 나와.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명함 찍 가면은 이렇게 약박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거 찾아다가 납품을. 그럼 3,000원인데 15,000원 받고.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12,000원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곱하기 10통씩은 들고 가. 아침에 얼마 버는 거예요? 일단 13만원 버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13만원을 벌어요? 아침에. 그 아줌마들은 지금 열심히 해요. 전담도 해, 이제 막. 농구도 또 하고. 그렇듯이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들도 10가지 지식만 잘 배워놓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인맥이 되게 많아. 전화기 한번 딱 열어보세요. 전화기 열면 1,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1,000명이 내 고객인데. 그 중에는 제조업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 인쇄소 하는 사람도 있고, 도배집 하는 친구도 있고, 노래방, 술집 다 있어요. 다 좋아. 어쨌든 친구 중에 다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뭐야?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업체인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빨리 우리 다 같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시니어, 멀티플레너 이렇게 로더메이더 교육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 앞에 것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요? 배고프시죠? 예! 통신이 제일 크게 되죠. 빨리 빨리. 자, 이거는 콩나물 사업이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풀어서 콩나물을 키울 겁니다. 이제 콩나물 사업을 할 건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개념적인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원가입니다. 콩나물 원가. 이건 지금 제가 키웠던 거고 지금도 기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 나오냐면 222만원 나와요. 공지값, 전기, 수도, 양액, 액체로 키우니까 양액. 그 다음에 콩은 중국산을 썼어요. 사실은 발효율이 중국산이 더 좋습니다. 제대로 된 중국콩이 오면 정말 좋아.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우호시켜서 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 정말로 제대로 오면 되게 좋아요. 발효율도 국산 콩보다 더 발효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제품 출하 인건비 다 해서 220만원 나와요. 근데 판매를 2,000원에 했을 때 매출이 900 나와서 678만원이 순수이익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키워서 대학 보낸다는 얘기가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죠. 철저하게 아주 뭐 이거 원가까지 다 계산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파냐? 콩나물을 어떻게 파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제가 기타 치면서 욕먹었듯이 우리가 길거리 나서 콩나물 팔고 있으면 이 사람 미쳤나 봐.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콩나물 못 팔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경로당입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성내 1동 경로당입니다. 여기에 현수막 다 붙여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콩나물 데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콩나물을 무료로 주는 날이에요. 이날은 무료로 막 나눠줘요. 그럼 이분이 빨간 옷 입고 와서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노란 옷 입고 와서 또 가져가고, 홍장 입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줘요. 여기 이제 저 여기 있죠. 이때는 좀 젊었어요. 잘 모르겠네. 그죠? 다른 사람 알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구청장이 이게 포토존이야.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막 가서 사진 찍고 막 내비뒀죠. 자, 2,000원이에요. 콩나물 한 봉지에. 300g 콩나물 한 봉지에. 어떻게 했냐? 이거를 이렇게 했어요. 전국 경로당에 이 기계를 봐요. 지금 여기 우리 식당에 가면 기계 하나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이건 제가 개발한 특허.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하고 특허를 해가지고 한 기계예요. 그 기계 내용에 이런 거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월 4,000원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축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 가정이 콩나물 두 봉지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그 공익광고 24인가? 네. 그분하고 인비해서 공익광고를 하나 찍어야죠. 대한민국의 우리 노인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그게 이렇게 자활복지 사업이에요. 뭔가를 생산해서 팔아서 그 수익을 받고 노인 복지 기금을 조성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소비자 활동 자원을 만들어서 그분 통장에서 매달 4,000원씩 자동 인출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에는 노인 복지 기금 조성 가정이라는 멋진 팻말을 달아요. 4,000원 내고 우리 집이 같이 있는 집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4,000원씩 매출이 900만원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이건 실제 제가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해봤기 때문에 나온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자체와 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왜? 노인들이 이거 배달해요. 500원. 한 봉지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식재료가 노인복지 국가적 명분 사업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 1600개 경로당에 매월 2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한 경로당에 200만원씩 지급할 수 있어요. 아까 670만원 남았잖아요. 그 중에 200만원은 해당 경로당에, 200만원은 서울시에 기부하는 거죠. 그러면 1600개 곱하기 200만원 얼마죠? 매월 32억을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조합 수익은? 70만원씩. 한 곳에서 70만원. 우리가 인건비 줘야 돼, 200만원. 인건비 200만원, 경로당 200만원, 국가에 200만원, 600만원, 70만원은 조합 수익.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콩나물 장사가 아닌 건데. 32억을 기부하잖아요. 해보자고요. 우선 한 대발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시부와 전체 지금 우리 전체 동문이잖아요. 그분들이 4,000원씩 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생산 못하면 김성수 회장 찾아가서 콩나물 공급해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생산할 능력이 안 돼요. 공장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김성수 회장한테 가서 원가를 좀 보내달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들한테 200만원 기부하겠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거기도 매월 32억 기부하잖아. 우리 시연 다 같이 벌어온다. 이용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멘토링 사업단 대학생 장학금도 있고 여기서 나옵니다. 멘토 단위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기 장학금도 여기서 나왔어요. 정말 2,000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무서운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홍보대사 파견인데 이건 뭐냐면 시니어 한 분이 한 마을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니어 한 분이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 파견 사업하는 거고요. 멘토멘티 공동작업 매칭 프로그램 쓰고 그 다음에 마을 심부름꾼 아까 유통문화 전문가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을 방송국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도심 장터 개설. 이거는 올해는 제가 장터를 못했어요. 하나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심 장터 6군데는 제가 잡고 있으니까 시부와에서 다락시나 시부와에서 협조가 된다면 더 많은 장터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내 주민자치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시니어들이 버스로 내려가서 그 마을을 행복마을로 선정해주는 선정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마을에 우리 전문가들이 버스 타고 내려가서 마을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갖고 와서 체크해가지고 지자체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마을 입구에다가 크게 아치를 걸어요. 행복마을이라고.
그래서 그런 선종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바로 내년에 2월, 3월에 공모사업 해야 되는 게 팜팔티 사업이에요. 빨리 해서 우리가 두 개 정도는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을로. 팜스 마켓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팜스 마켓은 앞에 거. 팜팔티요? 팜스 마켓, 그거. 쉬어 팜스 마켓은 어떤 거예요? 거기 있었죠. 어,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의 장터를 천막으로 노천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했었어요. 근데 참 오래 못한 거죠. 거기다 왜 쉬어를 넣었죠? 그 전체적으로 이 장터 자체를 공유하니까 농민들이 그래서 쉬어라는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머스 마켓이 네. 있잖아요. 파머스 마켓이죠. 그러니까 파머스 마켓 개념인가 보죠? 네. 파머스 마켓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진행을 했다가 붙들려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까만 애들한테 붙들려갔던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이제 지진한 콘서트 쪽인데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니까 진행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전문가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들어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추진단에서 빨리 계획해서 내년 사업에 입안을 해가지고 또 이 각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이 종사에 같이 패스트패스트를 갖춰서 추진을 한다면 몇 가지라도 내년부터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멘토단하고 마을 선정단하고 멀티샵 노인 일자리 멀티샵 그 다음에 각 국가별 지자체별 사업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꼭 좀 선정을 해서 분과를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시간을 많이 갖고 충분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도 높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다같이 프로그램의 조합원 전체가 정량 강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이 나온 것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